네,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, 헌터 프라기요. 자 여러분,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오늘 군소와 세 번째 맞짱을 뜹니다. 어쩌다 보니 제가 군소 유튜버가 됐어요. 바로 어제 이제 Q&A 라이브를 했는데 질문의 80%가 군소 얘기더라고요. 뭐 다 좋습니다. 우리 곰팡이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는 전부 다 좋습니다. 군소 빼고요. 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컨텐츠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 중에 구미가 가장 땡겼던 게 뭐냐면 군소 숯불구이입니다. 군소 숯불구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. 오늘 제가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아주 잘 손질된 군소를 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. 같이 가요. 렛츠고. 자, 저기 물고기 떼 있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뜰 채를 가져왔습니다. 저 수작게 다 뒤졌어. 퍼볼게요 물고기들. 아무것도 없어요. 자 여러분, 이런 곳에서도요 군소가 있습니다. 와, 지금 물고기 떼 덮쳐볼게요 제가. 어? 한 마리 잡았다. 보이세요? 와, 이게 뭐야? 멸치야? 와,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는데. 와 진짜 작다. 어, 너무 귀엽죠? 어, 너무 귀여워요. 근데 버려. 자 이제 군소를 잡아볼게요.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, 좀 크면 한 마리만 잡고요. 자 이런 돌 있겠죠? 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이런 애 발 잘못 디뎠다가 바로 채널 삭제. 와 진짜 미끄럽다 여기. 자 여러분, 말씀드린 순간 저의 운명이죠. 군소가 바로 나타났네요. 아주 바로 나타났어요. 보이세요? 아 사이즈 꽤 큰데 다행히 저번에 튀김으로 먹었던 개군소도 아니네요. 자 뜰채로 잡을게요. 자 아우, 자 들어온다. 아이고 크다. 아이고 커. 아이고 큽니다요. 그러면 사이즈가 커요. 통통하구만. 아 이거 보세요, 묵직한 거 보세요. 와 이거 한 손으로 들기도 버겁다. 야 그때 잡은 사이즈만 한데 와. 아이고 이 점액질 진짜 거지 같다. 아유 보랏빛 또 발사하네. 보랏빛. 아유 자 군소야 그 가자. 숯불 만나러 가자. 자 여러분,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개군소가 아닌 진짜 보랏빛 풍기는 보랏빛 군소예요. 자 보여드릴게요. 아 얘도 사이즈가 와 제 얼굴만 해요. 보이시죠? 아 귀여워. 자 그럼 이 군소를 바로 손질을 해가지고요 숯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바로 숯불 직화구이를 해먹어 보겠습니다. 그럼 이 군소를 손질하러 따라와. 자 여러분, 지금 군소 손질만 한 찐득거려. 군소 손질만 한 세 번째 보셨을 거예요, 그죠? 자 군소를 흐르는 물에 닦고 이 부분 있죠, 이 부분. 자 이 부분이 바로 배 부분입니다. 배 부분을 가차 없이 갈라야 돼요. 가차 없이. 괜찮아요. 갈라. 갈르고 좀 잔해합니다. 그냥 쫙 찢으면 이렇게 찢어져요. 내장 나오죠. 얘네 해초를 먹어서 그냥 내장이 깔끔하게 덩어리채로 나와요. 이게 내장입니다. 군소의 내장. 자, 내장 제거할게요. 제가 지금 손질하면서 아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 고무장갑을 안 꼈네요. 장착 완료. 자 이 노란색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버려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. 이게 내장이에요. 버려. 자 그 다음엔 이 가죽을 아주 걸레 빨듯이 이 점액질을 조져줘야 됩니다. 조져야 돼요. 진짜 조져 그냥. 자 여러분, 군소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. 와 이거 점액질 보세요. 점액질 늘어난 거 보이세요? 진짜 꼴도 보기 싫다. 더 닦아야겠어요. 자 여러분, 군소 손질을 완료했습니다. 이 점액질 뭐야 이거. 아 군소 냄새. 어떤 분이 회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맛있을 것 같아요? 일단 숯불을 피우는 동안 이 점액질을 좀 더 제거를 하고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숯불을 피러 같이 가요. 자 여러분, 저는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. 군소를 이제 먹을 건데 숯불을 해서 군소가 살았던 바다 앞에서 군소를 잘 보내줘야죠. 자 그러면은 숯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쪽에 돌 해놓고 자 여기를 안에를 이제 홈이 있도록 만들면 돼요. 그죠? 자 됐어. 여기다가 숯을 해놓고 파이어. 여러분 여기다가 숯을 이제 놓고 제일 중요한 게 자 이 번개탄입니다. 번개탄. 자 이 번개탄을 자 번개탄을 위에 올려주고 자 이제 여기다 불을 붙이면 돼요. 자 이 번개탄에 불이 붙을 때까지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공기가 빠지면 안 되니까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줘야 돼요. 토치로 계속 지지면 되긴 하는데 가스 자체가 조금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안전하게 구체로 하겠습니다. 아날로그죠. 여러분 어느 정도 됐으면 이 번개탄을 부시면 됩니다. 부셔서 숯 주변에 놓아주면 돼요. 그럼 숯에 알아서 불이 붙거든요. 살려야 돼. 그릴을 올리겠습니다. 자
아 좋아. 벽돌 너무 잘 구했다. 너무 잘 구했어. 자 군소입니다. 군소. 자 군소인데 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뚝뚝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숯불이 자칫하면 금방 꺼질 수 있거든요. 아마 군소를 숯불에 구는 건 유튜버 최초가 아닐까. 아니면 죄송합니다. 올려보겠습니다. 잘 가. 오, 오, 막 지글지글 거리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. 아, 저거 도작 이만한 거 하나 하려고 지금 숯불구이 하는구나. 제가 왜 이 한 마리만 한 거냐면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. 못 먹으면 너무 미안하잖아. 군소야 미안해. 군소야 미안해. 군소야 미안해. 지금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연기가 나네. 오 지지거리네. 자 한번 뒤집을게요.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도 군소한테 패배할 것 같은데. 자 지금 물이 뚝뚝 떨어져요. 지금 수분이 빠지고 있어요. 일단 냄새는요 코를 버리고 싶어요. 그 와중에 갑자기 옆에 날아든 벌레 한 마리. 풍이 같이 생겼는데 풍이는 아니에요. 잘가 엄마 만나. 이 녀석이 익질 않아요. 지금 불이 어우 뜨거. 절대 약하지가 않거든요. 와 넌 죽어서도 끈질기구나. 와 여러분 여기 물 생긴 거 보이세요? 얘 아주 죽어서도 숯을 공격하네. 지금 거짓말 안 하고요 10분 정도 제가 굽고 있거든요. 이 군소는 숯불에 죽지 않는 녀석이에요. 진짜 센 숯불로 하시거나 어설프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나방 꺼져. 죄송한데요 반칙 하나만 쓰겠습니다. 구워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. 삼겹살이라 생각하고 뿌릴게요. 여러분 제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. 나 이놈 이걸로 죽여야겠어요. 죽어. 와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? 군소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. 와 자, 여러분 새끼 군소가 나타났습니다. 이 녀석 약간 그 환생하는 것 같아. 토치로 하니까 진짜 겉에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. 야 근데 냄새가 이거 약간 오징어 냄새랑 진짜 비슷해요. 근데 앵간한 거 태우면 오징어 냄새 나는 거 아시죠? 절대 이 녀석한테 속으면 안 돼요. 자 이제 잘라보겠습니다. 얼굴은 차마 이제 초상권 치매가 있으니까 꺼져. 자 잘라볼게요. 잘 잘린다. 오 좋은데? 군소 숯불 직화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게 아무리 직화구이 뭐 숯불 막 이렇게 막 해도 이 군소 냄새는 이길 수가 없다. 아 그래도 그나마 좀 불 냄새가 좀 나요. 탄 냄새. 아, 자 얘를 허브 솔트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 좀 더 찍을래. 와 진짜 못 먹겠는데? 처음에 허브 소프트 때문에 조금 이제 삼겹살 느낌의 맛이 나거든요. 근데 허브 소프트 3초 가요. 진짜 3초 가고 그 군소 특유의 굉장히 쓴맛이 진짜 확 나요. 삶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는데요. 여러분 여기 좀 탔어요. 여기 좀 탔는데 이렇게 약간 바삭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근데 사면패는 하고 싶지 않아요. 와 개많이 찍어야 돼. 이거 진짜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? 이게 군소가 고소한 게 맞아요? 누가 소주랑 먹으면 누가 고소화돼요? 와 미치겠다. 와 여러분 진짜 군소 버려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욕심으로 또 한 마리의 군소가 희생했습니다. 군소야 죄송해. 군소 친구들 죄송해. 군소 부모님 죄송해. 와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. 존파인 분 중에 한 분이 직화구이 해보 어떠냐. 직화구이는 웬만하면 맛있지 않냐. 근데 튀김했을 때 이미 그때 나는 직화구이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됐어요. 튀김보다 더 맛없어요.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저는 토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빵이요. 두 점 있는 거 버려. 버려. 개비야 저번에 군소 삶은 거 뱉었었지. 오늘 이거 진짜 맛있는 직화구이야.